자, 30대가 됐건 혹은 30대가 아니건 우리 나이는 끊임없이 배우면 배울수록 뭔가 다른 삶을 살수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스피치를 배우러 오신 분 중에서 대단한 분이 한분 계십니다. 74세 되신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스피치를 배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냐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결혼을 해서 남편이 니는 집에 있어라 살림이나 해라 그래서 살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이 60이 딱 되니까 자식들이 다잘 돼서 자식들 잘 키웠답니다. 죽어라고 희생해서 키웠더니 자식들이 다잘 됐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한 거예요. 니네는 잘 돼서 박사도 되고 다잘 됐는데 그럼 나는 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60이 되니까 뭔가 다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늦지 않았을 거야. 한번 배워볼까? 그랬더니 하나를 배워봤더니 배운 데서 뭔가 깨달음이 있더래요. 굉장히 재미가 나더래요. 또 하나 배워볼까? 그래서 문화센터에 있는 모든 전 과목을 수강했답니다. 그랬더니 101개를 수강을 했대요. 문화센터에 그렇게 과목이 많은가 봐. 그래서 나중에 배우다 배우다 배울 게 없어서 박스 포장하는 것까지 배웠대요. 근데 이 배운 얘기를 하니까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재밌게 하시냐고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어디서? 101가지 배운 노하우를. 그래서 그걸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배우러 온게 스피치다. 이렇게 배우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유,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이 50만 됐으면 뭐든지 하겠다. 뭐든지에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지금 현재부터 대학교 1학년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15년 지나면 박사 못 따는 과목이 세상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에 시작해도 65세에 박사 따는 거죠. 내가 50만 됐으면 얼마나 좋으냐. 지금 74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85세를 만난 거지. 그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네 나이만 되면 말이야. 박사도 따겄다, 박사도. 여러분,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삽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지 않아요? 제가 만난 많은 30대들이 늦었다고 얘기하는데 기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회사에는 35살 정도 되는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다시 집을 못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 20대부터 30대까지 10년간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들의 마지막 폐해가 뭔지 알아요? 결혼을 못 하는 거지. 너무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결혼을 못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속상해 하면서 저한테 와서 늘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 동일해요. 원장님 있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뭐가 속상하냐? 제가 사실 돈한푼 없이 서울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직장 잡았어요.